축구와 지금 프로사나 유스팀과의 어떤 경기력이나 실력차가 좀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울산 현대고가 프리킥을 잡았습니다. 윤민호 선수가 올려주는데요. 골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골문에서 기회를 만들진 못하고 볼이 바깥으로 굴러갑니다. 이곳 경기장에는 보니까요. 또 프로 스카우터들도 많이 와 계시네요. 근데 글쎄요. 지금 울산 현대고등학교나 지금 이제 수원 메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지명해서 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. 글쎄 이제 대학 감독들이 아마 이곳 경기장에 좀 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대학으로 갔다가 또 이제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. 네. 사실 양 팀의 그 명성은 K리그 클래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려줬습니다. 반대편으로 네. 그대로 빠져나갑니다. 그러니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뭐 이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또 프로 무대에서는 이제 재정적 사항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예. 조금 이제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예전 모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문의 구단 또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구단이 틀림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메탄고등학교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권창우 선수처럼 예, 직접 뉴스 선수들이 올라가서 또 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또 수원도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제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전략적으로 보면 모든 데이터에서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탄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전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 수비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, 앞쪽으로 빠르게. 네. 골 점유율을 조금 넘겨주더라도 수비를 안정시켜서 이런 형태, 카운터 형태를 조금 노려보겠다는 게 이제 주승진 감독 계산인 것 같네요. 그렇군요. 깔끔하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볼을 지켜내는 현대고등학교. 짧은 패스로 자기 진영에서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. 현대고의 공격. 헤딩. 사실 오늘 그 장맛비가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. 분석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. 가변성이 좀 많아질 수 있었는데 예. 아직까지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자 충전에 일대일 오른쪽에서 자,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.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최정훈 선수의 네. 돌파였습니다. 그러니까 최정훈 선수가 전방 공격수로도 봅니다만 오늘은 우측 측면에 나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선수도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감독들이 대단히 욕심을 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. 이 선수요. 우측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울산 현대